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홍국호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좀 늦게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뭐 할 거냐면은 제가 태국에서 영화 랑종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왠지 모르게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영화를 꼭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래저래 생각하다가 갑자기 그 영화 촬영지가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버스표 끊고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니까 뭐 한국으로 따지면 정선 뭐 산골짜기 사람들 잘 가지 않는 그런 데라고 하던데, 버스를 타고 가게 되면은 한 8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일단은 갈 수 있는 방법이 개인적으로 차로 가든 아니면 버스로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데, 하물며 기차도 없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정보가 크게 없어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냥 무작정 한번 제 스타일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이 기산 러이 그래도 여기는 생각보다 되게 시설이 좋네요. 밥 먹는데도 되게 잘 갖춰져 있고. Pick up this, 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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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러이 러이. 오, 여기 생각보다 엄청 넓네요. 시설도 되게 좋아. 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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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라고 그랬는데? 아닌가? 3번? Okay, cool, cool, cool. 와, 저 화장실 같은데. 와, 역시 여기도 수지는 없고 이 물로 해결. 뭐지? 와, 똥 싸면서 야외 보면서 갈 수 있는. 저 오고 있어요? 어, 뛰어 뛰어. 시간 지금 얼마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야, 그나저나 저기 와, 한 8시간 정도 걸리니까 뭔가 좀 사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야, 뭐야, 물이나 좀 사야 되겠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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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어, 깜 놀랐네. 와, 진짜. 아, 지금 옆에 있는 형은 유튜브 여행 유튜버 이든로드라고 저랑 그 예전에 대만에서 실제로 그 여행하다가 만나게 된 형인데, 인사 한번 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든로드입니다. 아우, 느끼. 물 살 필요 없었네. 물 진짜 물 주네. 아, 이런 거 잘못 버스에 타봤어야지. 버스 8시간 타니까 빡세긴 하네요. 와, 아니 9시간이네 보니까. 여기서부터 1시간 정도를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 약간 그 한국 뭐라 그래, 약간 정선 터미널 막 이런. 어, 그렇지. 그렇죠. 진짜 시골이다. 와, 진짜 시골이다. 대박. 여기서 일단 지금 거리가 54km, 걸어가면 10시간. 와, 근데 날씨가 왜 이렇게 누리끼리해? 오, 깜짝이야. 오,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씨. 아, 태국 개 진짜. 오, 뛰어. 오, 씨. 잠 한 번. 로가 농민노. 농민노 맨나. 농물 밭. 반헬레밭. 오, 오케이. 이야, 54km인데 100바트를 갈 수가 있어? 대박이다. 그치? 100바트 아니지? 다시 또 얘기하니까 1000바트를 부르네요. 옆에 아저씨도 웃고 계시죠? 아, 차이 차이. 1000 too expensive. 6, 6. 6, 6, no, 7. 아, 봐봐. We love Thailand. 결국, 1000바트에. 사실 지금 그쪽으로 들어가는 차편이 거의 없어서 지금 1000바트면 싸게 가는 건지 싸게 안 가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방법을 잘 저희가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라도 온 김에 가봐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내가 여기를 히치하이킹으로 해가지고 올 생각을 했으니까 절대 히치하이킹으로 해서 올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네요 여기가. 아니 근데 진짜 아니, 다른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아니 근데 조용하긴 조용한데 그러니까 뭔가 좀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동네 분위기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기분 탓인가? 기분 탓이야. 그 괜히 낭종 보고 와서 그래. 잠깐만 뭐 코스가 이렇게 있는데 뭐 알아볼 수가 있어야지. 뭐 그냥 랑중만 보다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맞아 쭉쭉 포큰 컷.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아 사디카 피캅 어 아 빠이 빠이 아 똥배 담담 담파잔 우리 쪽 응 담 아잔 니니 룩 아잔 솜 캅 아 요음 요음 자 담 캅 어 자 빠이 두 에 탕 하 팽 쳐 마이 어 요음 알라이 나 푼 마 건 어 며 데언 티 레어 거 미 가오리 마 능 콘 유튜브 하시는 분이 한번 오셨던 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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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튜버 아잔 파 빠이 과 자 롱 탕 아, 고금카. 아, 같이 데려가 주신다고. 여기 오신 분 한 분 유튜브 분이 계셨었는데 그때도 와 가지고 자기가 여기 인도를 해 줬다고 하면서 지금 데려가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근데 스님 걸음 너무 빠르신데. 이게 무슨 마크시가? 더 신기한 거는 스님 저렇게 쪼리 신고 뚜리 신고 다니는 게 더 신기하네. 어우, 되게 빠르시네, 걸음이. 들어가 볼 수 있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와 근데 모기가 장난 아니야. 와 죽겠다. 야 이거 진짜 우리끼리 왔으면 길어 버렸겠는데. 그래도 이쪽에 그 여행 경로인지 이렇게 표지판을 다 해놓은 것 같아요. 야 그나저나 이게 뭔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 가이드분 계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와 그러니까 길이 계속 있는 게 더 신기하네. 우리는 다이 탐낭. 아, 여기가 그 영화 촬영했을 때. 여기서 막 뭐 하잖아. 집에서 영화 보던 거 여기 다시 봐서 직접 보니까 되게 신기하네. 귀여워서 되게. 남기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오니까 딱한 소주. 딱 여기 도착하자마자 핸드폰이 안 되네요 이쪽에서. 나오니까 핸드폰도 돼? 여기까지 나오니까 돼. 와이드 와이드도 안 돼. 아 신기하네.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여기서 했다고. 선생님도 영화 재밌게 보셨나 보네. 어 형 여기 빛 들어오는 거 봐. 기가 막히다. 하프 열럭 옹박 송자 타이 항나이. 옹박. 응. 아. 그 옹박 그. 그 옹박도 맞잖아. 진짜로? 어 옹박도 여기서 촬영했다고. 어. 그 옹박이. 오 맞네. 옹박 진짜 옹박 춤이. 여기가 유명한 데였구나. 근데 이쪽이 그 약간 코스가 있나 봐요. 이쪽 보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소개되어 있는 거 보니까 전 여기가 그냥 막무가내로 우리끼리 와가지고 그냥 막 돌아다녀야 되는 곳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여기 여행을 많이 오나 보네요 사람들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 여기는 진짜 저희끼리 왔으면 바로 한 방에 잃어버렸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것도 되네. 이것도 나온 거. 아 부산 이쪽에 있구나. 야 이거 뭐지? 책 같은데. 아유 진짜 뭐지? 어 스님들 최신 거 쓰시네. 그러니까 스님 삼성 쓰시는데. 어. 중요한 거는 우리보다 스님이 더 재미나신 것 같아 지금. 어 사진을 잘 찍으시네. 어. 구도를 아시네. 나도 거기서 찍어야지. 나도. 땡큐. 어, 약간 스님처럼 카메라가 안 나와, 나도. 어. 아, 거기네. 빛 들어오는 데가. 아, 진짜 아, 찍어달라고 하신 거예요? 어. 아, 그쵸. 그냥 왜. 능, 쌍, 쌍. 오케이? 어. 아, 이거 한번 확인 받아야지. 스님 너무 잘 찍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잘, 잘. 오케이, 오케이, 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스님 약간 좀 유튜브 하시면 잘하실 것 같은데?
또. 어떻게 했어? 아, 아니 이게 발목이래 발목. 사진을 보면 이게 발목이라니. 오. 아, 왜 웃기지? 이렇게? 약간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는 좀 중후하고 신성하고 그 무거운 느낌도 있고 좀 무섭다고 얘기 들었는데 무섭긴 지금 공기는 엄청 맑아요. 야, 이번 영상은 스님이 다 했네. 이것도 번역 번역. 세상 좋아졌어. 그럼 룹 타마찻 아유. 아, 그러니까 약간 나이 자연했죠? 나이테가 그대로 다 보이는. 아, 그러네. 와. 어. 그거 어떻게 해석했어? 그거지. 아, 저기가 그냥 자체가 그 사진 스팟, 그냥 액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 맞아. 수와이나 수와이. 수와이. 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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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 오케이. 영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으로 온 건 아니었는데, 재밌네, 재밌어. 그래도 여기도 갖출 건 웬만한 거 다 갖춰놓은 것 같아요. 여기 생각보다 난 나만 올 줄 알았는데 여행객들이 많이 오나 보네요. 근데 웃긴 건 또 뭔 줄 알아? 뭐야? 옹박도 찍고. 애초에 유명한 촬영지였네. 그걸 몰랐네 우리가. 옹박도 찍고 원도 다 찍고. 그 잠깐만.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지금 8시간 이거 보러 온 거잖아. 뭔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나? 이게 단가? 아, 그냥 여기에서. 기사 아저씨는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푸파포, 푸파포, 푸파포. 우리 거기로 갈 수 있을까요? 네, 좀 처음 땅을 500바트. 돈 달라는 얘기야? 아, 500바트 더 달라고. 아, 일단은 여기는 여기까지만 보고. 뭐 웬만하면 여행할 위치들이 전부 다 10km 이상이 나오니까 죄다 돈이에요, 죄다 돈. 뭔가 없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정말 없네. 영상에서 보면은 그 막 집집마다 막 빨간 거 옷 같은 거 걸려 있고 막 그런 것들 의미가 여기 뭐 귀신 들어오는 걸 막 막는다 막 그런 뭔가 좀 무거운 느낌의 마을일 줄 알았는데 뭐 1도 없어요 그런 거. 아프리카 다시 뭐 버스 터미널 백, 버스 터미널 백. 뱅콕 how like that? Bangkok 6 o'clock p.m. No 12. 6 o'clock. 그리고 12 no? No. No? Yeah. 어? 안 돼. We have 6. 저 6? Yes. 여행이 이렇게 순탄하면 여행이 아니지. 그러면 저녁까지 또 뭐 하지? 일단 능 송 짱. 송티나카. 역시 한국 마스크가 짱인가 보다. 이번에 너무 웃겨가지고 이거 뭐지? 아프드. 얌. 그래 얌. 매니 팍치. 팍치 매니. 아. 고수 너무 많이 들어서 못 먹겠지. 아 이제 안 버리고 보고. 코코나카. 감사합니다. 유아 패밀리. 빈 빼 두에 콘. 응? 빈. 뭐라는 거야? 통역사 빨리 와봐. 지원 go to Hong Kong. Ah, you wanna go to Hong Kong? Oh, go together. Oh, my home. 아, 됐어요. 끝났어. 해보자. 진짜 여행하면은 항상 느끼는 건데 시골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착해요, 확실히. 그러니까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아 이게 또 시골의 매력이지 않을까. 그러자 6시 동안 또 뭐 하나? 30시간 만에 다시 도착을 했습니다. 네. 오늘 정리를 해보자면은 확실히 여행자들이 많이 안 가는 곳에는 이유가 있네요. 그 랑종 영화 촬영지 빼면은 다른 곳들은 차가 없으면은 거의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정보가 너무 없어가지고. 자, 어찌됐든 간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고.